안녕하세요, 자바자바입니다. 오늘이 중국 2일차. 어제 중국에 무사히 입국을 해가지고 오늘은 하루 동안 칭다오에서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또 조용하네. 어제 밤에는 쨔 느낌으로다가 막 시끌벅적하게 뭔가 하더라고. 느낌은 뭔가 중국 느낌 난다. 금머시기 여긴가 본데. 웰컴 백. 니하오. 주문을 해봤습니다. 얼결. 순구리. 23이요. 생긴 건 다른데 살짝 팥죽 맛이 살짝 나네. 아, 근데 아침에 너무 많이 시켰다. 아무것도 안 보여. 팥 같은 게 없네. 얘는 단팥이거든요. 그래서 단데 얘는 무슨 콩인지 모르겠어. 얘는 살짝 썩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다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엄청 맛있는 것까지 아니지만 맵지 않은 것 같고. 어제 영상은 안 찍고 산책 삼아 갔던 곳이 있는데 공원으로 가볼지 어차피 소화를 좀 시키긴 해야 되니까. 아, 얘는 뭐 짐 찾는 건가 보다. QR코드 해가지고. 또 걷다 보니까 이런 바이크 탄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자 풍경도 괜찮다. 야, 근데 여기 사람 많을 만하다. 눈치가. 아, 여기서 빌려서 타는 건가 보다. 군대 관련 박물관인가 봐. 서양풍 건축 양식이어가지고 서양 관련된 뭐 미술관이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군대 관련된 거였네. 자, 여기는 만약 들어가고 싶어서 줄이 길어가지고 못 들어갔다. 여기서 걸어서 한 3, 40분 거리에 백주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점심 먹고 오후에 갈까 싶었는데 오후에 가면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온 것 같은데. 맥주집도 많아지는 거 보니까 요 건물 같긴 한데. 근데 사람이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 금방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금방 들어가네. 순식간에 들어가네. 벌써 여기요. 买好票里面检票. 좋은데. 백주박물관. 근데 중국어 아니면 영어여가지고 읽을 수가 없네. 대충 사진만 보면서 읽는 게 영어는 있긴 한데 제가 영어가 딸려가지고 영어. 이게 언어관테니까 의미가 없나. 아까 저 한국 사람 투어하는데 붙어서 갈 걸 그랬는데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야 아마 맛있는 시음 코너가 아마 있는 것 같거든. 야, 여기서 만들어야 돼. 이렇게 거장을 거쳐서 박다운을. 이렇게 사고를 파가지고. 맛이 다르긴 다르다. 설탕이 엄청 강하고 맛이 좀 더 진한 느낌.
짠. 저 윤바운. 와, 밖에 앉는 자리도 있구나. 이런 데 맛집이 딱 있을 법한데. 뼈다귀탕 느낌인가? 아, 오케이. 심플한데? 먹을만은 한데 이게 너무 고기랑 밥만 있어가지고 맛은 있으면서도 조금 뭔가 그러네. 좀 야채라든지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좋을 뻔하긴 했는데 이것저것 쪼가니. 아, 스타벅스가 있구나. 맥도날드. 이쪽에 체인점들이 좀 있네. 여기가 맛있다는데. 럭킨 커피. 저거 시켰어. 2.9원. 저거. 19호. 커피시키기 빡세다. 생각에는 아마도 이거를 V1이라고 적혀있는 게 위챗에 뭐 추가해가지고 쿠폰 받고 해야 V1인가봐요. 의외로 친절한데. 위챗 해가지고 추가하는 것까지 넣어가지고. 어, 맛있습니까? 카페라떼인데 맛있네. 대충 쉬었으니까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어디 갈지 생각을 해보니까 야경이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 제가 여기서 걸어서 1시간이면 가더라고. 내가 보기에 이쪽이 제일 번화가인 것 같아. 여기 칭다오에서. 신기한 게 중국 지도맵인데 여기 신호등 그것도 나오네. 통행이라고 나오는데. 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초 후에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 벌써 예쁜데? 여기서부터? 와, 조금은 엄청 예쁘네? 와, 장난 아닌데? 원래 저쪽이 아니라 좀 더 가야 야경 어디 동그랗게. 여기도 엄청 예쁘네. 개 멋있네. 여기 있네. 길이네. 와, 이게 뭐구나. 여기 장난 아닌데? 눈들 줄은 몰랐는데. 대충 저기, 여기 보면 요거는 있는 걸 알았는데, 주변에 야경이. 와. 가까이 나가볼까? 구경도 다 했고 이제 슬슬 저녁을 먹으러 갈까? 근데 여기 근처에는 딱히 먹을만한 데가 없을 것 같고 숙소 근처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한 다음에 한자가 막 나오네. 야경이 예뻐 보이긴 했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지는 몰랐어. 자, 한번 타보고 가봅시다. 잘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아마도 근데 알리페이 이렇게 찍고 타면 되는 거 아닐까? 못 앉겠는데? 扫不上这个码。 어, 왜지? 결제가 안 되네. 결제가 된 줄 알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뭐 뭐라고 화내는 뭔 말하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결제가 안 된다네. 아, 일단은 전철역으로 가보자. 여기가 여기였어. 아, 역은 될라나 모르겠네. 전철역 가는데도 진검사를 하네. 검사를 하는 동안 한다. 이거 뭐 따로 설정을 해야 되나? 아리페이 is no
得下载一个那个青岛 APP。啊 ，this 啊 ，OK 啊 ，Thank you。아이게있어야된다나아이거번호켜서보니까이거핸드폰번호거든 Excuse me. 아휴대로여기를사야되네야내가이거어떻게사야되네카야나아니나카야나请选择扫码支付3名47번아请稍后，谢谢使用，祝你旅途愉快。啊，谢谢。啊，谢谢。哦，친절한데거기내가요산요거로가네여기서갔구나전철은뭐한국이랑똑같네나와있네이거다켰네요전국지하철처음으로타봤는데들어갈때이제짐검사하고 QR 코드찍어서들어가거나그런거말고는거의똑같네식당아저기바로보이네초롱포바나나아바로좀안돼내산가야여기타는건데아알리페이스가하는거구나어제는그냥기본카메라콜로해가지고안됐었거든알리페이로들어가야되는거야어있나어있다이거뭐지궁금하다이렇게가자1388기계로되는거있어근데 이거양엄청많다맥주엄청작네한이정도만한줄알았는데이정도만됐습니다맛있는데 맛있긴한데아까그맥주만들어가서맛있던거만은못한다얘는비주얼은조금그렇긴한데먹을만한데왜자뭐어쨌든뭐냐칭다오에서하루는끝이났네요확실히언어가안통하니까조금불편한게있기는한데그래도이제팝하고쓰니까어찌어찌되기는했거든요뭐음식주문을하든뭘하든뭐냐중국어가안돼도어찌어찌돌아다닐수는있다라고할수있으려나어쨌든이번영상여기까지고요봐주셔서감사합니다